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나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반석 위에 주춧을 깊이 파고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일까요? 우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예를 두 가지로 들어주셨습니다. 첫째, 21절 말씀을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여는 언제 쓰입니까? 기도할 때 쓰이죠. 양손을 들고 큰 소리를 내면서 주여 삼창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주여, 아멘, 추임새를 넣기도 하고, 놀랐을 때 한숨을 쉬면서 주여 하기도 합니다. 이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것을 고집하며 움켜쥐려고 하면서 입술로만 주를 찾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이 좋아진다 하는 것은 교회에 익숙해진다 하는 말이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말은 교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씀들이 있죠. 밖에 사람들은 들으면 몰라요. 은혜, 섬김, 소망, 비전, 사역, 집사, 장로, 권사, 사도신경, 이런 것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어리둥절하지만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들을 구사할 줄 압니다. 이 믿는 사람들 제스쳐도 은혜롭게 바뀌죠. 손을 위로 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손을 내밀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이렇게 하며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의 의미를 모른 채 습관적으로 여기에 익숙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와, 이 말씀은 좀 더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경우 혹시 보셨습니까?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우리 믿음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예언은 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불순종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신약성경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선택한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텔레비전 설교자 짐 베커는 텔레비전 설교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섹스 스캔들과 사기죄에 걸려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박태선, 문선명과 같은 이단들도 한때는 은혜를 많이 받아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초를 깊이 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이 깊습니다. 얕은 행위, 얕은 인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신 깊은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지어놓은 신앙의 집이 허물어지진 않을지 몰라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껏 모래 위에 성을 쌓진 않았나 염려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닥쳐오는 환란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